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철마다 가야 할 방방곡곡의 철가방입니다. 매번 더빙 작업을 하지만 철마다 가야 할 방방곡곡 이거 바람하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배달해드릴 영상은 경상남도 산청과 의령입니다. 늘 저희는 촬영 날짜를 공개하는데요, 저희 철가방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방문한 날짜를 기점으로 언제 방문해야 할지 그 시기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의 촬영 날짜는 2019년 5월 3일입니다 즉 5월 첫째 주에 가시면 이렇게 멋진 봄꽃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목재라는 곳에 도착해 있는데요, 그리고 이곳 주소는요,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한우산을 내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니 저 묘기가 보이시나요? 지금 보셨나요? 저 사이를 통과하다니. 아니 보고서도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과연 저도 통과할 수 있을까요? Nope. 이곳을 주말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차량 통행에 제한을 두고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차들이 통과하니 저도 한번 용기 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우산은 걸어서가 아니라 자동차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나 어르신들이 계실 경우에는요, 아주 순식간에 구분능선까지, 아니 거의 정상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곳 한우산 위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은 한우산 정상에 있는 도깨비 숲입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있는 분들과 연인분들이 오셔서 등산이 힘들다고 싸울 일은 절대 없을 듯 한데요, 대박이죠.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곳을 뒤로 하고 저희는 산청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곳은 경상남도 산청에 위치한 거림계곡인데요, 거림계곡은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산 321-1번지이고요 계곡 입구를 찾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식이 대박이지요. 바닥에 쓰여 있습니다. 이곳을 따라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내려가시면 이렇게 멋진 거림계곡이 등장을 합니다. 대박이죠. 토랑 너무너무 멋진데요, 물고기가 보이시나요? 물이 너무너무 깨끗한 곳입니다. 여름에 가서 물놀이 하기가 딱 좋은 이곳 거림계곡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문 장소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 남사예담촌입니다. 이곳 주소는 경남 산청군 반성면 지리산대로 2897번 길이고요, 멋진 한옥과 돌담길이 어우러져 있는 이곳 또다시 하늘이 푸르릅니다. 대박이지요. 근데 처음으로 저희 영상에서 먹방이 등장했죠? 근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은 생초조각공원인데요, 이곳은 산청군 생초면 산수로 1064번지입니다 생초국제조각공원을 내비에서 검색하시면 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의 촬영 날짜는 5월 10일입니다 주변에 흐르는 경호강이 어우러져 아주 멋진 풍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가족 단위로 산책하기가 정말 그만입니다. 뚝방길이 이렇게 이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산청의 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알고 계셨나요? 다음 영상은 중산리 계곡입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320-2번지 이곳 중산리 계곡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보신 장소들을 순서대로 방문하시면 정말 좋은 여행 코스가 될 듯 한데요, 저희가 배달해드리는 의령과 산청 여행 배달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보내드린 배달 여행은 만나셨습니까? 저희 철가방 가족 여러분들 즐거운 여행으로 모두 모두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